양 팀입니다. 자, 오늘의 만남에서는 무승부란 허락되지 않습니다. 경기 중앙대학교와 경기 명지대학교 두 팀 중 한 팀만 16강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백두대학의 20강에서 펼쳐지는 라이벌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오늘 태백고원 1구장에서 경기 여러분. 자, 오늘 경기 나서고 있는 두 팀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인데요. 먼저 오해종 감독의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류성민 골키퍼입니다. 임동민, 곽용찬, 심준보, 김현준, 장재관, 이성우, 강효은, 정태인, 최준석, 김다현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김경래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유열 골키퍼, 이재용, 오혁재, 김민국, 강병준, 신서윤, 김동섭, 박무진, 이준혁, 고건혁, 강기찬 선수입니다. 1권역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16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펼쳐집니다. 왼쪽에 명지대학교, 오른쪽에 중앙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현준의 왼발 들어 올렸고요. 가운데 헤더 닿지 않고 뒤쪽 잡아놓고 때립니다. 자, 다시 한번 속이고 들어가요. 컷백 흘렀어요. 세컨볼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중앙대학교, 최준서의 득점입니다. 자, 오늘도 결국은 중앙대학교의 해결사 최준서가 이렇게 본인의 신기를 입증해냅니다. 득점까지 필요한 시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6분 만에 최준서가 오늘 경기에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유리그 1의 맞대결에서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최준서가 중앙대학교를 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일단 돌파를 통해서 이성호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 슈팅 일단 잘 막아냈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준서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걸렸고요. 공이 또 살짝 떠 있었기 때문에 슈팅 임팩트를 싣기에는 더없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시작한 지 6분 만에 점수 1대0. 최준서의 이번 대회 세 번째 득점이 이렇게 터집니다. 흘러나온 공 신서빈이 왼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왼발을 붙였고 허벅지로 떨굽니다. 왼발 골대요. 자, 세컨볼, 세컨볼. 자, 오른발. 어,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두 차례 아쉬움을 삼켰던 강기찬. 자, 이 슈팅 어려웠는데 허벅지로 컨트롤한 이후에 몸을 돌리면서 틀면서 왼발 슈팅.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발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몸을 던졌던 수비가 너무나 대단했네요. 임동민의 허슬 플레이 졌어요.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빠르게 연결 그리고 슈팅 막았어요. 세컨볼도 일단 잡아냅니다. 김효열 골키퍼의 좋은 선방. 강효은에게까지 공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날카로운 공격입니다. 곽용찬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말 좋았고 네, 지금은 빠르게 그래도 수비가 접근을 하면서 슈팅 각도를 많이 좁히긴 했습니다만 그 틈바구니에서 정확한 오른발 임팩트를 가져갔던 숫자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김동석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밀고 올라와서 오른쪽 연결. 자,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가슴 받아놓고 왼발 접고 오른발 탁월한 골잡이 최준서입니다. 기가 막힌 마무리예요. 박스 안쪽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던 최준서. 수비를 날려보낸 이후에 너무나 쉬운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 자, 그리고 리그에서 다섯 골을 합치면 벌써 아홉 골째. 놀라운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준서입니다. 강효연의 크로스였고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이 접는 동작이 너무 좋았어요. 수비 입장에선 지금 이 최준서 선수의 왼발 각도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비를 탓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준서 오늘 26분 만에 멀티골. 기분 좋게 경기의 출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득점 이후에 오해종 감독의 표정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협적인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떨지. 뒤쪽 닿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마지막 순간 장재관의 발에 닿지 않으면서 공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신경전을 펼쳐봤던 신서빈 선수였습니다. 왼발로 붙입니다. 감아 올렸고 박스 안에 넣어 들어갔나요? 아하,
벗어났군요. 자, 이번에도 최준서였습니다. 타점 높은 헤더까지 최준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아, 개인 대리한 거 엔드를 까라는 거야. 네,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벗어났고요. 킥도 좋았고 최준서의 헤더 역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해트트릭을 향한 도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공이 높이 떴을 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공원광과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고 있는 축의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20강 경기입니다.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전반전 최준수 선수의 멀티골로 중앙대학교가 2대0 앞선 채로 45분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굉장한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휘슬은 울렸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중앙대,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명지대학교입니다. 지나 않습니다. 전진 패스 오른쪽을 한번 선택해봅니다. 크로스 연결, 파운드가 튀었고 자, 벗겨냈어요. 왼발! 홍용준의 슈팅 굴절되면서 골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정말 엄청난 테크닉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인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자, 홍용준이 왼발 멋진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김동섭의 크로스 좋았고요. 네, 왼발로 살포시 띄우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던 홍용준 선수였습니다. 살짝 흘렸어요.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오역재 때리지 않았고 옆으로 내줍니다. 자, 직접 오른쪽으로. 명지대의 공격 일단 박스 안으로 접근이 어렵자 신서빈 선수가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한번 때려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용준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용준에 대한 수비의 견제가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조금씩 수비의 견제가 헐거워질 가능. 네, 이 정도 거리면 직접 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요. 자, 직접 골대를 넘어갑니다. 자, 기습적으로 좀 전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공을 멈춰놓고 오혁재 선수가 주심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서 밀어줬군요. 그리고 신서빈의 오른발. 홍용준과 신서빈이 한번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네, 이렇게 띄워봅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최준서 선수였군요. 계속해서 최준서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오지 않고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쳤을 때 좀 헤집어주는 역할을 보여줬거든요. 슈퍼 조커 김규래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빠른 스피드 박스 안쪽 왼발 벗어났어요. 김재호였습니다. 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김재호의 스피드가 번뜩이는 장면이었고요. 측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또다시 김재호. 김재호 접고 들어옵니다. 오른발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간결한 마무리. 니어 포스트를 뚫어내는 김재호입니다. 자, 측면으로 깔끔하게 공격 전개가 됐고 그 이후에부터는 김재호의 원맨쇼였습니다. 수비를 앞에 두고 툭툭 밀고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한번 치고 오른발 때리는 슈팅. 자, 지금 수비를 했던 게 김경수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김경수 선수가 앞에 있었네요. 여기서 살짝 상대를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오른발 감아 때리는 니어포스트 노린 슈팅. 대단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네, 이렇게 되면 김재호 역시 오늘도 교체 투입돼서 득점까지 기록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오늘 멋진 터닝 발리 슈팅에서 골대까지 때린 바가 있는 강기찬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자, 들어갔는데요. 오, 들어갔군요. 네네. 자, 지금은
오혁재 선수의 득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휘슬 소리가 들려서 경기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다른 휘슬 소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오혁재의 득점으로 일단 한 골 따라잡고 있는 명실대학교입니다. 이 느린 장면 여기서 헤더 떨궈준 공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갔던 오혁재였고요. 아 왼발 슈팅 너무 정확하게 꽂혔네요. 기가 막힌 득점이었습니다. 자, 충돌 이후에 터치를 통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공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왼발 슈팅 역시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떨어졌어요. 박스 안쪽 갑니다. 왼발 막았어요. 슈퍼 세이브. 강민지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김유열 오늘 세 골을 실점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유열 골키퍼 이런 선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중앙대학교의 교체 자원들은 순간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출중하네요. 공의 흐름 중앙대학교의 유니폼 색깔과 참 닮아있는데 멋진 승리를 맺어지할 수 있을지.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골라인 근처 컷백 열렸어요. 때리지 못했고 다시 뒤쪽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컷백 이후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끌어올려봤던 심준보였습니다. 네. 오른발 슈팅이 약간 많이 감기면서 자 소개냈어요. 홍영준입니다. 홍영준의 개인 능력 국자처럼 퍼올렸고 박스 헤더 정확한 헤더였습니다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윤호진 역시 높이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전 막판에 박스 안쪽에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자원인데 아 지금은 이 헤더의 방향이 유성민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16강 진출을 놓고 벌였던 한판 승부. 중앙대학교가 최준서의 멀티골 그리고 김재호의 득점까지 곁들여서 세 골을 먼저 만들어냈고요.